오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두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과 싸워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쳐서 이긴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우고 가로되 에벤에셀이라 하였으니 번역한 즉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1958년 5월 18일 서울 변두리 농촌 마을인 대저동에서 천막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한 후 45년의 세월이 흘러 시대문 시절을 지나 여의도로 와서 2003년 5월 18일 오늘까지 이르러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오게 된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958년에서 1961년까지 대저동 개척시대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958년 초에 대저동 동산에서 최하실 전도사님이 조그마한 시골 집을 빌려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 머리에 이를 잡아주고 호물을 닦아주고 사랑을 베풀며 성가를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가 보니 과연 눈뜨고 볼 수 없는 빈민구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1958년 5월 18일 정식 교회를 세우고 순복음 교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무의 깨밭에 허락도 없이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다가 깨밭 주인에게 혼이 난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납니다. 5월 18일 수요일 처음 설교는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이 성경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곳 당시의 주민들의 실정을 보면 너무나 극빈한 농촌이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그렇게 고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막다른 골목이 바로 불광동과 대저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술, 도박, 도적질, 생활고, 질병 등 희망이라고는 사라진 암담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적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다 떠나버린 암담한 곳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늘 저희 가슴 속에 메아리 친 것은 십자가만이 해답이니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부려안고 저들에게 나아갔었습니다. 바로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삼중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쫓겨나가 버렸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는 생활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며 이마에 땀이 흘려도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고 육체는 저주를 받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타락은 삼중고를 가져왔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심으로 영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여 주심으로 노력하고 애쓸 때 열매 맺게 주님 복 내려 주시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치료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가져온 삼중 절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삼중 축복을 가져왔다는 이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고 강하게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삼중 축복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자 서서히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사도행전적 성령 능력이 증거되자 그들은 초대교회의 역사하신 기적과 신유가 나타나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한 사람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데 그곳의 놀라운 기적은 7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한 여인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온 동리가 그 여인이 7년 동안 중풍으로 들어 누워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밭에 일하는 간 사람들이 쌀을 씻어놓으면 다음에 일하는 간 사람들이 밥을 앉혀주면 그 다음 간 사람이 불을 떼어주고 밥을 퍼서 먹여주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은 말할 수 없고 그 남편은 술 주정뱅이였었습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그릇무더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일 저 무성의 어머니가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다면 우리 예수 믿겠다고 동리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저는 결심하고 무성의 어머니 집에 가서 집 청소를 다 해주고 부엌 소재를 다 해주고 밥을 지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기도한 결과에 어느 날 무승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7년 중풍에서 나와서 일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있던 유아무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경북도 북청에서 피란을 와서 아홉 아들과 함께 단간방에서 담요 한 잔 가지고 사는 거지 가족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요 아홉 아들들은 전부 서울 시내에 와서 구두 닦고 남의 돈 훔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돈을 전부 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마십니다. 그 부인은 심장병과 위장병으로 꼬챙이 같이 말랐습니다. 그 가정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기도한 결과에 유아문 씨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어오게 되니 그 소문이 또 온 동네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망적인 사람이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된다. 새 가정이 된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부인도 교회에 나와서 심장병, 폐병이 낫고 위장병도 낫고 그 거지로 신발만 닦던 아홉 애들이 모두 다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자식들 중에 두 명은 목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추운 겨울날 밤 12시쯤 되어서 천막교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진뱅이 한 사람이 타이어를 가지고서 신발처럼 만들어서 손으로 끌고 이렇게 해서 천막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찾기에 내가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나는 서울역에서 그린으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대저마을 천막교회에 가면 희망을 얻을 수 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하므로 하루 종일 버스를 얻어 타고서 아침에 출발해서 지금이야 도착했다 그래요. 온몸이 얼음장같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일어서서 걷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다리를 보니까 완전히 관절이 굳어지고 아주 꼬챙이같이 말랐어요. 보니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보냈습니까? 고칠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이건 뭐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하랍니까?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있으라고 하고 앞에 강단에 나가서 흙으로 만든 강단에 엎드려서 주여 저렇게 기적을 고대하고 왔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몸속에 가득해지니만 지구라도 밀면 밀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는 애에게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 의정부 교회 목사인 박종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와서 그 애를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등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저게 삼손처럼 임하는데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저 생각에는 그 다리를 뜯어가지고 도로 고쳐 넣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에는 그래서 앉혀놓고 그 무릎을 손으로 잡으니까
손이 얼마나 힘이 생긴지 그냥 꾹 누르니까 그 다리가 뼈가 딱딱딱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얘가 고함을 쳤어. 어머니, 이 목사가 사람 잡는다고 고함을 쳤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다리를 누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불이 임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 다리가 쭉 뻗어져서 완전히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얘가 그 다음날부터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내 절름발이 있는데 곧 이 다리를 보라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는 안진뱅이였는데 고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도저히 사람들이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증거되는 말씀과 따라오는 기사와 이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3년 만에 그 불모지에서 교인이 600명이 되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심장병을 앓던 어느 부인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 자기 집을 내놓아서 그 집을 팔아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기 위한 블록담을 찍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1961년 저는 서대문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존 허스턴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다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서 저와 함께 천막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전 지구를 복음화하자는 계획 중에서 제1차로 서울을 택해서 서울 서대문에 부흥회관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존 허스턴 목사님을 일대 부흥회관 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허스턴 목사님은 자연적으로 저와 함께 가자고 자꾸 권유해서 제가 서대문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교회를 1961년 9월에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10월 15일에 순복음 부흥회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 제가 1962년 목사 안수를 받고 순복음 중앙교회란 명칭을 변경하고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제가 나이 26살의 젊은 사람으로서 서대문에 교회를 개척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쟁쟁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있고 정동교회가 있고 그리고 독립문성결교회가 있고 아연감리교회가 있고 그 쟁쟁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들어섰으니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에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광동에서 개척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증가하면 어떤 곳인지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은 빛을 찾아오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정희 군사 정권이 일어나서 경제 개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남처럼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전국에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전가하는 복음과 맞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그 시대문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현저동, 아연동 그곳에는 판자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천국 제1동네라고 한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해서 천국 제1동네라 했는데 정말로 너무나 가난하고 생활이 말로 닿을 수 그때 최자실 목사님과 제가 하루 종일 그 판잣집을 심방해도 누구 한 사람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냥 방 안에 연탄불을 그냥 피워놓고 살아도 안 죽어요. 어느 정도 중산층 생활을 해야 연탄가스가 사람 잡아가지 너무 가난하니까 연탄가스가 사람을 안 잡아가는 것은 벽이 다 뚫어져서 파벽풍창이니까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스를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노박방 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살아도 안 죽어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서대문에서 강력한 성령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성령 충만하고 아홉 가지 은사를 받으라는 것을 강력히 전개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연사, 방언, 방언 통역, 예언의 연사, 믿음의 연사, 치료의 연사, 기적의 연사를 주신다고 그렇게 증가하면서 복음을 강력히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대문 시절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마음 운동을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청와대에 좀 와달라고 하더니만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고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데 조 목사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냐 그래서 새마음 운동을 시작하라. 각 곳에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를 중심으로 새마음 운동을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현욱 시장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불렀어서 조 목사가 와서 새마음 운동을 하라 그러는데 어떠냐 하니까 김현욱 내무부 장관이 그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납니다. 새마음 운동을 하지 말고 새마을 운동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그 김현욱 내무장관이 와서 무슨 흠마을인지 새마을인지 그거 하라 그러는데 조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흠마을인지 새마을인지 아무리 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려면 교회를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을 해야 돼지 그릇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 때 새마을 운동을 교회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연유였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새마음 운동으로서 희망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좋은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실 수가 없고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주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의 부모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니 좋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가 강력히 성도들에게 주장을 하고 긍정적이 되라고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기적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때는 생활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인간적 이성으로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적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심으로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기적을 믿어라. 기적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굉장히 강조한 것은 꿈을 갖고 살아라.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은 우린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꿈을 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미래는 현재보다 영혼이 좋아지는 꿈을 가져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꿈을 가질 때 꿈과 함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강하게 주장한 성경 말씀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엇이든지 전국은 좋아진다. 그러므로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준 것이니 좋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을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꿈은 내일을 잉태하는 믿음의 그릇이니 믿고 시인하면
이루어진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을 늘 했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꿈을 꾸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는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해주시는 삼중 축복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서대문에 와서는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고 꿈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증가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삼중 축복 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믿고 꿈을 품으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구나 세상적인 꿈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꿈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제가 전파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서대문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느 가난한 한 가정에서 그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끔벅끔벅해요. 그리고 전혀 전신을 쓸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어머니를 들것에 들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할머니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병은 불법입니다. 병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내가 완전히 나아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꿈을 품으십시오. 확실히 난 나았다는 꿈을 품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그 할머니에게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속으로는 에야 믿지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부시시 일어나버려요. 나는 사실 진짜로 일어나라고 한 거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한번 해봤는데 일어나버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뭐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울고 야단입니다. 그 할머니가 일어나 앉더니만 나를 쳐보고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가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안 가시고는 내가 어떻게 중풍이 되어서 말도 못했는데 일어나고 이렇게 말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가는 건 틀림없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살리셨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느낀 것이고 한 번은 서대문에 있을 때 최 목사님과 제가 신방을 가는데 여름철에 어떤 청년이 아이스케키 통을 걸머지고서 아이스케키 하고 가더니만 탁 잡아져요. 그 길거리에서 그냥 간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간질을 해서 아스팔트에 머리 비벼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가운데 아이스케키 통에 아이스케키는 다 흩어져가지고서 길거리에서 다 녹아버렸어. 하도 불쌍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씻기고 난 다음 교회 소재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 녀석이 새벽기도 꼭 예배 될 때만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한참 보려고 하면 간질을 해서 넘어져서 꽝을 치니까 뭐 보통 예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 데려와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가만 안 되지. 한 시간을 제가 고함을 쳐도 가만히 있게 아, 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뇌 손상이 가서 간질을 하는가 보다. 포기해야 되겠다. 한 번만 더 명령해보고 포기하겠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들어있는 귀신아 나오라. 그리고 그만둘라고 했는데 안 나올란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놈이 그때 말만 안 했으면 안 쫓겨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귀신이 맞구나 하고 그냥 제가 달라들어서 내가 사냥할 새를 보고 오는 것처럼 제가 막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콱을 치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요. 귀신이 뭘 물어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가졌다 그랬죠. 그렇지. 그러면 나도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나도 이 몸속에 있어야 편안하지. 이 몸속에서 나가면 물 없는 사막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이 너무 괴로운데 좀 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야 이놈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겠지 귀신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무정합니다. 우리는 귀신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보아요. 당신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천사가 와서 죽은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보면 진주문이 열리고 환승 보석길로 환영을 받으면서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당신들 영혼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이 몸에 좀 당분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나가라고 밤치니까, 그러면 노래 한 곡 좀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물 없는 사막길로 나는 가네, 무정하다 무정하다 예수쟁이 무정하다, 이렇게도 쫓아낼 수가 있느냐 하더니 툭 쓰러져 버려. 그러더니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완전히 기적적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나아가는 장가들어서 뚜껑이었던 아들도 낳았어. 그런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직장을 얻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대문에서 1964년 성도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1961년도에 개척한 교회가 1964년도에 3,000명의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역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사이 말하는 소위 셀 운동입니다. 셀 운동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것이 온 세계로 제가 나가서 전파해서 온 세계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성장해서 요사이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셀 운동한다고 한국에 와서 가르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출애굽기 18장 18절로 21절을 보니,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200승이 필련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저게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셀 시스템 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라고 그때 20명의 우리 부인 외 회원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처음으로 이 셀 구역을 조직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셀 운동이 얼마나 잘 되었던지 1966년도에 선도가 7,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7년도에는 수백 구역이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하며, 그 당시에 우리 셀 구역장님들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이란 최하실 목사님의 캐치프레이스를 받아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나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다른 교회 많은 목사들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은 발 뒤에 말발굽을 달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뭐 발이 탈투록 빨간 가방을 휘저으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놀라운 운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철야 예배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 전국적으로 철야 예배가 전파되었는데, 철야 예배 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철야 기도 때 있었던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뚜렷이 기억나는 것은, 병자 위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 궤양에서 고침 받았다니까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납니다. 내가 위 궤양에서 나왔습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난 그것이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주여 믿습니다고 그렇게 고함을 치고 난 다음 아이고 안 믿어지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어질 때가 많잖아요. 이 청년은 연세대학교 등에는 학생인데 위 궤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피를 많이 쏟고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도 안 믿어졌으면 물음치는데 그날 그렇게 안 믿어진다고 호소하기에 제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다음 건강에 나와서 오늘날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8년에 선도가 8천을 넘자 우리는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 교회가 8천 명의 선도가 되니까 완전히 주일날은 서대문 사거리가 교통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뭐 차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 길거리로 교인들이 다 넘쳐나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옮겨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김현옥 시장이 이 여의도의 모래사장을 정리해서 오늘날 여의도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비웃었습니다. 누가 저 모래 언덕에 나갔냐고. 그런데 우리는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아도 돈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이곳을 우리가 선택하고 김현옥 시장에게 나아가니까 날 보고 3만 평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져가고 그냥 돈은 나중에 내놔라. 근데 가만히 있으니 아 그러지 말고 한 10만 평 딱 떼가라 그냥 10만 평. 그때 제가 조금만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었으면 뭐 공짜라도 먹었을 것인데 너무 양심적으로 정직해서 3천 평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3천 평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로 건너오게 되어서 1969년 여의도 공사를 시작했는데 오일 쇼크가 와서 경제난 때문에 정말로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무너질 뿐 당하는 어려운 고난을 우리 통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래서 1973년도에 서대문 시절이 끝나고 우리 서대문 교회를 그대로 총회에다 넘겨주고 1974년도에 여의도로 나가서 오늘 2003년 5월 18일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의도의 성장시대는 바로 세계를 향한 우리 교회의 성장의 역사였었습니다. 우리는 1973년 9월에 제10차 세계 오순절 대회를 오늘 이 교회를 지어서 여기서 헌당했고 이것을 우리가 민족재단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기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의도로 나오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와 내게 주리라는 계시를 받고 전 세계를 교구로 삼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계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1964년 미국 하나님의 성회 희년대회 초청을 받아서 처음 미국으로 나갔지만은 본격적인 세계선교는 1973년 여의도로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역교회, 하나의 지역성전이 되겠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절대로 한 교회를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온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왜 지역교회로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하면 성령은 역동적인 영입니다. 침체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말씀같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여의도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의도에 나와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강하게 전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저마을에서는 삼중축복을 강하게 전파하며 희망을 주라고 하신 하나님. 그 다음 수대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기적을 믿으며 꿈을 가지라고 외치게 하던 주님께서는 오늘날에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각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확실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신분을 갖도록 하는 일에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성령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저주에서 해방된 복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했으며 새로운 신분으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체불명의 성도가 되지 말고 정체불명의 교회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체성이 확인하게 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나아가며 신분을 확실히 알고 그 신분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종국적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일로 세계 선교를 향한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1985년부터 먼 거리 성도를 위해 동영상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성전을 우리가 20개를 세워서 동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처가 153개소요 기도운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순복음 시르민선교연합입니다. 16개 국내 지선교회, 15개 해외 지선교, 3개 후원회, 12개 직할지회를 가지고 각 분야별 특성을 살려 전문성을 살려서 국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시르민 선교연합회를 조직하고 선교의 역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념할 만한 것은 이곳에 나오고 난 다음 오살리 취하실 기념 금식 기도원을 세운 것입니다. 1974년대에 설립해서 국제적인 초교받은 금식 기도원을 세워서 매일 수천 명 연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열린 복지타운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열린 복지타운을 세우고 직업 전문 학교를 격려하고 경로원과 양로원과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 음지에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노인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3년에 설립한 순복음 신학교가 재정적으로 곤란하고 운영이 불가능해서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운영을 기탁했으므로 우리가 그를 받아들여서 대학 인가를 받고 한세대학교를 설립해서 오늘날 한세대학교는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라는 캐치프레이스를 가지고 3,500명의 학생을 옹위하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계적인 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국에 대학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76년도에 베데스다 대학교를 설립해서 오늘 베데스다 대학교는 미국과 전 세계 선교사를 양성하는 놀라운 신학기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순복음 신학원을 하나님이 설립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성회 교역자들은 거의 우리 교회가 설립한 순복음 신학원에서 졸업해서 나온 학생들인 것입니다. 그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문화선교를 할 수 있는 국민일보를 1988년에 창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간신문으로 기독교 대변제로서 국민일보가 우리 한국 강산을 누비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송선교를 시작해서 83년에 스튜디오를 건설하고 우리는 TV, 라디오, 위성, 유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인터넷 방송국에는 매일 평균 20만 명이 우리 인터넷 방송국을 방문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976년에 출판사를 시작해서 문서 선교를 시작했고 순복음 가족신문은 1978년에 창간해서
매주일마다 40만 부가 넘는 신문을 발간해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순복음 가족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1967년에 창간하여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잡지인 신앙계가 있습니다. 신앙계는 생활과 신앙을 성공으로 이끄는 우리 한국의 가장 오래된 가장 좋은 신앙 잡지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창립한 세계복음화 성령운동 확산을 위한 DCEM입니다. DCEM을 통해서 온 유럽, 아프리카, 북남미, 대양주, 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리는 큰 성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해외 선교사 파송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53개국에 636명의 선교사를 파견해서 우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1999년 나눔과 돌봄의 선한 사람들인 NGO 비정부기구를 설립해서 국제 및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심장병 어린이 무료 시술을 3,336명에게 했으며 은혜의 빵은 92년 이후 현재 총 27억 원을 여러분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헌혈은 88년부터 현재 총 6만 2천 명이 동참하여 피를 우리 동포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폐지 모으기, 의류 모으기, 나바다 운동, 수익금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0절로 40절에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리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사람 영접하고 벗은 사람 입히고 병들은 사람 고치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아주는 이 일에 우리 교회는 앞서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500교회 개척운동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는 초교파적으로 225개의 지교회를 건설해서 전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미자립교회는 94년부터 1900교회를 매달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대한 교회가 되고 창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폭풍우를 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잡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따라 나갈 따름인 것입니다. 이 일은 시작부터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셨지 아무 사람도 사람이 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환이요 증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사환이요 증언자로 불렀어. 45년의 긴 세월 동안 저 불광동에서 수대문을 통하고 여의도에서 온 천하 만국을 향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뒤돌아보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를 함께 드린과 동시에 새로운 헌신으로 앞으로 더욱 충성과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도록 결심을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45년의 세월 동안 주님께서 이미 천당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환과 증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